특징을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. 규빈이 형의 뭐 특징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? 규빈이 형 무대 갔다 왔잖아요 일단. 일단 1번이니까 쉬운 걸로 가야 돼. 우리 사진 넣고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가? 아 올리브 형 가겠습니다. 올리브 형 저희 또 커버 맛집 하겠습니다. 아 댄스 커버 맛집 올리브. 네 커버 맛집 올려놓기 때문에 예. 올려놓어가 커버를 하지 않은 곡. 아 괜찮네 괜찮네. 왜냐 또 하지 않은 곡을 정한 이유.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를 찾으려면 한 걸 봐야 되잖아. 예. 아오 바로 그거죠. 왜냐면은 너 좋아 너 좋아. 너 좋아. 바로 그거예요. 어떻게 볼 줄 아는 사람. 준지 씨 뭐 생각 질문. 전화왔다 전화 받아라. 네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. 네. 뭐 괜찮을 것 같아요? 네, 올려놓은 앨범명 아 올려놓은 그 앨범명이 아닌 것 같아. 아 앨범명도 아, 괜찮네요. 네. 초반에 딱 풀다가 너무 쉬운데 네. 하시다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그렇죠. 당황할 수 있어요. 약간 영어 듣기 평가 같은. 그 많이 뽑아서 됐어요. 많이 네. 뽑아냈기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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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은 충분합니다. 유튜브 가서 얼른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나머지 문제들 어떤 문제를 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들은 지금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. 퀴즈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퀴즈톡에서 확인하시죠. 하나 둘 셋 퀴즈톡에서 확인하시죠.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멤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까?